그야말로 화룡점정. 지상 최강의 4.5세대 전투기 KF-21의 파괴력이 또 한 번 레벨업 될 전망입니다. 올해 하반기 늦어도 가을이면 KF-21 블록원 양산품을 만나볼 수 있을 텐데요. KF-21에 장착될 무장도 하나둘 확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백미는 현존하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최고봉 독일제 아이리스티 AI의 미천 미사일이 보라매에 장착된다는 소식이죠. 흔히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하면 미국의 사이드와인더 AIM-9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그 중에서 AIM-9X는 서방 세계 공대공 미사일의 표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디일 디펜스가 만든 아이리스티는 기존 공대공 미사일을 상회하는 파괴력으로 벌써 AIM-9X의 상위호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KF-21의 무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F-21에 탑재될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도 착착 준비 과정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의 양상과 함께 만나볼 명품 무기들과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국산 무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난 19일 한국 항공우주산업카이는 독일 디일 디펜스사와 국산 전투기 무장 강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내용은 국내뿐 아니라 독일과 유럽 언론을 통해 자세히 소개되었습니다. 디일 디펜스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아이리스티 등을 주력으로 개발 생산하는 미사일 전문 기업으로 아이리스티 미사일 외에도 아이리스티 SL, IDAS, 스마트 1호, 불카노 유도 포탄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카이와 디일 디펜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KF-21의 무장 능력 강화는 물론 유럽 시장 중심의 잠재 수출국 공동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디일 디펜스의 미사일은 향후 FA-50까지 확대 적용될 전망입니다. 아이리스티의 기원을 살펴보면 1960년대 말엽 영국의 스람 프로그램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독일은 이 사업에서 탐색기만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이후 나토가 기존의 주력 공대공 미사일이던 AIM-7과 AIM-9의 대체품을 의뢰하자 1980년대 초 신형 미사일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맡고 영국과 독일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게 되는데요. 결국 영국과 독일의 협업은 서로의 견해차로 무산되었지만 독일은 이탈리아, 스페인,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스 등 나토 동맹국의 자본을 끌어들여 원하던 대로 추력 편향 기술을 접목한 아이리스티를 완성하였고 이를 2005년부터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나름대로 사거리를 중시한 아스람 미사일을 완성했지만 러시아가 만든 최신형 적외선 유도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R-73의 등장으로 나토는 독일제 아이리스티에 손을 들어주었고 오늘날 나토의 표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역할을 맡았던 미국이 자체적으로 단거리 미사일도 개발한 것인데요. 이때 만든 AIM-9은 미국산이란 간판을 등에 업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었지만 실질적인 성능은 아이리스티가 앞선다는 평입니다. 아이리스티를 AIM-9과 비교했을 때 목표 획득 거리가 4배, 탐색각은 3배, 추적 능력은 6배 향상되었는데요. 이는 기존 사이드와인더보다 ECCM, IRCCM 능력이 향상되어 플레어 등의 기만체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욱 먼 거리에서 표적을 식별 추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냉전 시대부터 탐색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독일답게 아이리스티의 탐색기는 90도의 탐지각에서 목표의 추적이 가능하며 아스람이나 AIM-9X와는 달리 128x128 방식의 주사 배열이 아니라 기계적 주사식 적외선 영상 탐색기를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는 주사 배열 방식이 원거리 표적에 대해 신호 영상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을 상쇄한 것입니다. 여기에 기동성도 뛰어나 초당 60도, 60지로 선회할 수 있어 전투기 후방에 있는 적도 공격할 수 있어 비록 AIM-9X와의 격차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단거리 미사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KF-21과 아이리스티 미사일 시험탄 분리 시험에도 성공, 실장착이 멀지 않았음을 공표했습니다. 이제 KF-21은 아이리스티라는 또 하나의 날개를 추가하게 되었는데요.
기존 전투기 무장 성능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던 유럽의 미사일 전문 기업들과 협력도 지속해서 모색,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에는 미티어, ASMP, 아스터, 미스트랄 등 차세대 지대공, 공대공 미사일 등을 개발 생산하는 범유럽 미사일 전문 업체 MBDA사와도 MOU를 체결했는데요. 이미 KF-21과 미티어 미사일 간 체계 통합과 무장 분리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타이의 강구영 사장은 직접 독일을 방문하여 에어버스 등 방산 기업의 고위 임원들과 면담하고 유럽 방산 시장의 공급망 재편에 따른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행보는 타이가 유럽산 무장 확대를 통해 유럽뿐 아니라 중동과 아프리카 등 글로벌 전투기 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독일 딜 디펜스사와의 협약 과정을 살펴보면 그 이면엔 미국의 욕심에 따른 패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원래 KF-21에 들어갈 공대공 미사일은 AIM-120 암람과 AIM-9 사이드와인더 같은 미국제 미사일로 내정돼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미공군과도 협의가 끝난 내용이었는데 해당 미사일에 대한 권한을 보유한 미해군이 어깃장을 놓은 것이죠. 미해군은 자신들이 사이드와인더 개발에 참여했다는 이유를 들어 실제 KF-21 양산기체가 비행하기 전까지는 수출할 수 없다는 방침을 내세웠고 미국 정부 역시 해군의 반대를 핑계로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타이는 사이드와인더 대신 유럽제인 MBDA 미티어와 독일의 아이리스티를 통합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실수를 깨달은 미국이 뒤늦게 미국산 미사일에 통합 허가를 내주었지만 이미 계약은 진행 단계에 왔고 그 덕분에 KF-21은 미국산과 유럽산을 넘나드는 놀라운 미사일 호환성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당시엔 국내에서조차 여러 미사일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된다는 비난과 유럽과의 MOU 체결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나왔는데요. 시간이 흐른 뒤에 보니 이는 오히려 수출 시장에서 KF-21의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미티어 미사일 역시 미국산 AIM-120 미사일보다 한두 단계 높은 성능을 자랑 미국이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인데요. 물론 점유율로 본다면 AIM-120이 앞서 있고 꾸준한 업그레이드까지 이뤄지고 있지만 일선의 의견은 조금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IM-120이 MBDA사의 미티어에 비해 성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미티어의 경우 사거리 100km의 AIM-120에 비해 더 먼 거리에서 적기를 요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티어는 초음속 비행에 가장 효율적인 제트 엔진의 일종인 덕티드 로켓을 채용한 덕분에 공대공 미사일 가운데 유일하게 단거리 달리기 선수와 같은 초스피드와 중장거리 달리기 선수의 지구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속도와 고기동성 그리고 능동 레이더 및 복합 유도 방식을 사용하는 미티어를 적기가 회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사실 방산 분야에서 미국과의 미묘한 신경전은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지속할 가능성이 큰데요. 또 하나의 예로 KF-21에 장착 예정이었던 대레이더 미사일함이 취소된 것도 미국의 거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미국산 대신 국산 대레이더 미사일을 자체 개발하기로 하였고 한국 방산의 경쟁력만 키워주게 되었으니 우리로선 전화위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KF-21 보람에는 아이리스티를 제외하고도 기본 무장에도 충실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타이에서 발표한 내용과 영국 제인스 출판사에서 펴낸 군사력 연감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KF-21은 17,000파운드, 약 7.7톤에 이르는 최대 무장량에 F-22에도 장착된 M61A2 20mm 발칸포를 탑재하고 AIM-9X, AIM-120, SDB, 12105WCMD, JDAM, LJDAM, LGB, AGM-65, AGM-84 등 다양한 미국산 무장을 운용할 수 있는 호환성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이번에 협약을 맺은 아이리스티, MBDA 미티어 이외에도 KPD-350 타우러스 등 유럽제 무장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까지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유럽산 무기의 채용이 모든 면에서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리스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예를 들자면 사거리가 25km에 불과해 미국제 AIM-9X 사이드와인더보다 사거리가 짧습니다. 이는 국산 A사 능동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의 능력을 고려하면 더욱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데요. 국산 A사 레이더가 먼저 적기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미사일의 사거리가 짧다면 실전에선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보고 먼저 쏘는 방식의 공세적인
공중전 수행이 가능해지려면 현재로선 아이리스T보다 사거리가 긴 사이드와인더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미국산을 추종할 수도 없는 것이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미국의 생태계에 끌려다닐 수도 없을 뿐더러 전술의 뜻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한국산 방산무기가 수출을 목표로 하는 만큼 수출 때마다 미 정부의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장기적인 해답은 자체 개발 100% 국산화의 길뿐인데요. KF-21 역시 현재는 유럽과 미국산 외에도 천력 공대지 미사일 KGGB, 공대함투 유도탄 등을 혼용하고 있지만 개발 중인 국산 공대공 미사일의 예처럼 자체 개발만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해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주국방은 물론 수출 시장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요.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수요국의 주문에 맞춰 폭넓은 옵션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방산, 어떤 국가도 그 매력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현재 KF-21 보람에는 마지막 CJ-6호기까지 날아올라 잠정전투용 적합판정을 획득한 상태입니다. 이 덕에 늦어도 내년이면 양산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후 약간의 후속시험과 통합과정 등이 끝나면 2026년 전력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32년까지 총 120대 이상의 KF-21을 도입하겠다던 우리 공군의 원대한 계획이 슬슬 가시권에 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회가 새로운데요. 물론 계획처럼 탄탄대로만 깔려있는 건 아닙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사업타당성 조사가 아직 종료되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 편성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적어도 올 10월 최종 보고서가 나와 추가 반영 여부가 합의되어야 KF-21 양산을 위한 첫 삽을 떴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제조사인 카이는 본격적인 양산에 대비해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걸림돌에 연연하기보다는 2024년 양산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를 위해 전투기 대량 공급 체계를 먼저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한때 사업성이 낮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 여겨졌던 대한민국형 전투기 사업은 어느덧 궤도에 올라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F-21은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사에 길이 남을 이정표가 될 텐데요. 그리고 그런 만큼 KF-21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심지어 KF-21에는 에어컨이 달려있나요? 랜딩기어의 타이어는 어디 제품을 쓰나요? 같은 사소한 질문부터 KF-21 사출 좌석에 대한 질문 같은 매우 핵심적인 질문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KF-21이 대한민국의 첫 국산 전투기인 만큼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인데요. 이에 방위사업청이 KF-21에 관한 이모저모를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끄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보자면 우선 에어컨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과거 에어컨이 없는 군용 차량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면 전투기 역시 냉방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대무기체계의 에어컨은 단순한 냉난방 시스템일 뿐만 아니라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병력의 전투력을 보존하는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더군다나 K2호표 같은 첨단 전차에 탑재된 양압장치는 외부의 공기가 내부로 유입되는 걸 차단해 화생방 공격 상황에서 탑승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다면 전투기, 그 중에서도 KF-21은 어떨까요? 우선 현재 공군이 운용 중인 F4 팬텀, KF-5 같은 구형 전투기의 경우 여하불리한 분리대여가 부족해 지상에서 에어컨을 작동시킬 수 없습니다. 일부 전투기가 활주로를 달리는 택싱 단계에서 캐노피를 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는 게 바로 이 때문인데요.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는 전투기 에어컨의 독특한 구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KF-21의 경우 자동차처럼 냉매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압축된 공기를 팽창시킨 후 다시 냉각시킨 공기와 혼합하는 방식으로 기체 내부의 온도를 조절합니다. 공기가 압출될 때 열이 발생하고 반대로 확장될 때 온도가 내려가는 물리학적 원리를 이용한 방식인데요. 공중에서 기동하는 전투기의 특성상 한순간의 방심과 결함이 대규모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체의 안전성과 파일럿의 안녕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조건입니다. 또한 파일럿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요. 물론 그에 앞서 기본적인 생존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강심장이라 하더라도 소리보다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수십 톤짜리 전투기에 안전장치 하나 없이 탑승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투기의 사출 좌석은 최후의 상황에서 파일럿의 생환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비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건 KF-21은 여태껏 총 6대의 시제기가 비행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사출 좌석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출 좌석이야말로 무소식이 희소식이기 때문인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전투기 사출 좌석 테스트는 조종사의 안전 여부 문제로 공중에서 진행될 수 없습니다. KF-21도 카이의 주관으로 지상시험에서 모든 테스트를 끝마치고 요구도를 충족한 상태입니다. 이건 KF-21이 만든 또 하나의 신화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아는 국직한 전투기들은 하나같이 사출 좌석 초기 결함 문제로 치명적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심지어 이 중에는 F-35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대당 8,900만 달러, 원고 작성일 환율 기준으로 하나 약 1,200억 원에 육박하는 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수출이 금지된 F-22 랩터를 제외하면 미국이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강의 전투기로 통용됩니다. 오죽하면 F-35 자체가 하나의 전략무기고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그도 그럴 게 F-35를 보유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전략 수준은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가가 F-35 도입을 원하고 있기도 하죠. 미국은 이를 이용해 일부 우방 국가에만 F-35 수출을 허용하면서 일종의 안보 동맹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F-35조차도 사출 좌석 결함 논란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것도 이미 2011년부터 지적되어 온 F-35의 사출 좌석 문제는 조종석의 전력 공급 장치 결함부터 시작해 비상탈출용 낙하산의 설치 문제, 사출 좌석의 배출 시트에 사용되는 카트리지 작동 장치 결함 등 온갖 곳에서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사출 좌석은 저근향의 폭약을 이용해 밖으로 조종석을 튕겨내는데 F-35는 이미 과도해 사출 시 조종사의 머리가 보호되지 않으며 심지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헬멧마저도 부상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지난 17일에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훈련 중이던 F-35가 기체결함으로 추락하며 파일럿이 비상탈출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천만다행히 해당 기체의 사출 좌석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파일럿의 목숨으로 뽑기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최악의 가정입니다. 미공군의 차기 고등훈련기로 알려진 T-7A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보잉과 사브가 공동 개발한 T-7A는 오로지 차기 훈련기 사업을 수주하겠다는 의지에 경쟁 기종들을 압도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되었는데요. 현재 소프트웨어 버그를 비롯한 여러 문제들로 전체 개발 일정이 약 3년 가까이 미뤄진 상태입니다. 특히 사출 좌석 결함은 세계 최대의 항공기 제작회사라는 보잉의 명성을 흠집내는 중으로 조종석이 사출되는 모든 과정이 결함투성입니다. 일단 캐노피를 깨기 위한 도파선 폭발이 조종사의 머리에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사출 과정에서는 파편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심각한 척추골절의 위험까지 존재합니다. 좌석이 사출된 후 조종사가 허리를 펼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허리를 세우기도 전에 펼쳐지는 낙하산 덕에 조종사가 일찍 좌석에서 분리되어 척추골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번에 모든 요구도를 충족했다는 KF-21의 사출 좌석 시험 결과가 더욱 유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에도 KF-21과 관련한 궁금증 중엔 랜딩기어에 관련된 내용도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 초도 비행 당시 접혀있지 않은 랜딩기어에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이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알지 못해 벌어진 논란입니다. 새로 개발된 항공기가 지상시험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비행 테스트는 여러 가능성을 상정해야 합니다. 초도 비행 당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착륙을 해야 하는데 랜딩기어가 펴지지 않는다거나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일반적인 초도 비행에서는 랜딩기어를 편 채 진행하는 게 관례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 부가적인 안전수단인 셈입니다. 그 외에도 타이어는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따라다니는 항공기의 정체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방사청은 KF-21이 미쉐린 타이어를 사용하며 함께 확인되는 항공기는 기체의 외부 변화를 관찰할 안전추적기와 사진추적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제 5호기의 초도 비행 때는 대한민국의 FA-50이 곁을 알며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재미있는 질문들이 정말 많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까지 접할 수 있는 것은 사실 KF-21이 국산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수입 전투기라면 질의응답은커녕 눈으로 보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각종 외국 커뮤니티와 자료를 뒤져가며 여러 자료들을 통해 대략적인 내용을 유추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일반인들의 경우엔 그렇지 못합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전투기의 기술 유출 우려 때문인데요. 특히 미국의 경우 수출 전투기에 대한 기술 유출 우려는 가히 병적인 수준입니다. 일례로 F-35에 대해서도 엔진은 물론 그 외 항공 부품에 이르기까지 정비가 필요할 때마다 오직 미국을 통해서만 충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간단한 문제더라도 제조사인 록히드 마틴의 기술자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천억 원을 들여 도입한 전투기에 한 번 뜰 때마다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야 함에도 정작 모든 사후 관리는 미국의 일임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인데요. 이쯤이면 전투기를 구매한 게 아니라 대여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보안 문제로 어쩔 수는 없다고 하지만 이 탓에 F-35의 목표 가동률은 75% 남짓인 수준입니다.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국산 전투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KFX 사업 초기 대한민국의 초음속 전투기 개발 사업에 대한 시선은 그리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에 필요한 기술 확보 또한 요원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체계 개발이 시작된 지 겨우 수년 만에 4.5세대 전투기 개발에 성공했고 최종적으로는 5세대, 6세대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한 플랫폼이 마련된 것입니다. 분명 아직은 다른 항공강국들과의 기술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멈출 순 없습니다. 분명 지금의 노력이 디딤돌이 되어 목표를 달성할 날이 오고야 말 테니까요. 그날의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